자,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자, 어제 강의를 하는데 어제 너무들 다들 힘들어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제 화요일 날좀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오늘은 행진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행진곡 들어보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서 엘가 이프는 행진곡이나 요한 슈트라우스의 그 라이츠키 행진곡 같은 거 들으면 좀 기운이 나요. 자, 이 음악 들어보면요 3곡으로 이루어졌죠. 1곡 간주곡에 넣는 이프는장조도 있지만 중간에 한번 들어보면 2곡 쪽에 매뉴에트 A 단조에서 보면 민중의 어떤 아픔이나 시련이 느껴지거든요. 그 당시 핀란드가 러시아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곡의 3곡이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행진곡 쪽에 모데라토 애장조가 들어가면 민중들의 어떤 열기가 일어나죠. 러시아의 그런 폭압으로부터 들고 일어나서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움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련의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힘을 좀 내주세요.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굴하지 말고 운명에 맞서 싸웠던 핀란드인들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위기, 운명,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힘찬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와 열정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곡 가장 좋은 부분이 이거죠. 모데라토 애장조.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면 이렇게 행진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운명에 굴하지 않으면 됩니다. 운명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운명의 고개 돌린 여러분이 운명을 배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답안지에 보니까 좋은 답안지들이 많네요. 자, 특허인지 답을 쓰지는 마시고 특허인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가끔 고시계 답안지 보면 특허, 적극, 소극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쓰지 말라고 계속 지적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특허인지에서 내가 뭐를 쓰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만 적어주는 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압축을 잘했네요. 국민의 보건, 특허들이 조성하는 공익적 목적이란 말, 설권성, 공익 관련성, 설권성 두 단어가 특허의 개념 지표죠. 아주 심플하게 설문 내용으로 특허인지와 관련해서 공익 목적이라는 측면과 설권성 이 부분을 정확히 적어줬네요. 그리고 약사법에 관한 규정을 써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논의의 실익은 경제적인 법률상 이익인정 여부에 있다.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최근에 판례에 따르면 법 해석으로 넘어가고 있죠. 따라서 특허 재량 이런 아니 특허인지 기속인지는 이런 학문적인 개념인데 최근에 판례는 법규에 대한 해석으로 과당 경쟁 취지가 있는지로 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종례. 경험자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었다. 최근에 좀 없어졌다는 거죠. 종례 견해란 말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 판례에 의하면 특허인지 고려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판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요. 그렇지만 그 자체 논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판례 견해를 취하지만 특허인지 허가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경험자 소송에 원고적게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를 교과서에서 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적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생각했던 주관소송의 주된 기능은 항고소송 취지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주관소송, 국민의 권익구제 소송이라는 거죠. 권익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법률이 보호하는 이 개인의 실정법상 이익을 보호한다. 조금 정확한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법률상 보호되는 이, 법률상 보익구제설이죠. 그러한 판례가 타당하다고 본다. 좋습니다. 근거법령인 법령이면 이제 령은 법규명령까지 포함되는 거죠. 근거법규, 근거법령인 약사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산의 경우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개주국 간사할 경우를 여기다 적어주고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서 침해될 수 있느냐,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가 문제가 된다는 거.
이 부분 짚어주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전공을 잘 해줬네요. 자, 제3조 경험자 증송인지 소송에만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압축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문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경쟁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경험자 증송에 해당된다는 거. 심플하게 아주 좋습니다. 경험자 증송에서의 법률상의 인정 여부. 그냥 경험자 증송이라고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목차가 훨씬 좋은 목차가 됩니다. 아주 좋네요. 특정 권리 독점적 찰성 기능이 특화하는 점. 허가의 본래적 기능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답안지의 좋은 점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허가 특허할 때요. 예전에 어떤 답안지에 허가 특허의 구별 기준을 쓰니까 채점평을 쓰는 건대 명예교수로 계신 김천훈 교수님이 특허면 설거서 공인관에서 두 단어만 쓰면 되지 뭘 이렇게 잔뜩 써놨냐? 그렇지만 이런 답안지는 특허와 허가의 구별점을 3%에다 살짝 집어넣으면서 본인이 허가 특허에 대한 개념, 분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아주 살짝 드러냈어요. 이런 것들이 묘미죠. 너무 대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편 하나에서 내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그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고 거리지향 구역 지정이 있을 때 상대화되어 있다는 이런 말도 잘 집어넣어놨네요. 짧은 네 줄에 참 많은 내공을 담고 있네요. 아주 내공이 돋보이는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설문의 해결은 저 같으면 무조건 플러스 1점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경업자 관계로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당해 제조권 허가 특허라는 점. 왜요? 특허면 허가와 달리 어느 정도 영업상 이익을 독점적 배타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허 처분이라는 점, 그리고 유사명칭 제품이 포함되어서 의약품 안전규칙 11조 1항 1호에 불리기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경쟁의 자유 역시 구체적 기본권이라는 말을 더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구체적 기본권이 적어도 경쟁의 자유는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판례는 인정하지 않지만 보통 앞에서는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 법규에 구체적 기본권까지 포함한다고 다수를 소개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수인 경쟁의 자유. 이 학생이 지금 답안지는 준비가 많이 된 게 뭐냐면 선생님 경업자가 나오면 적어도 구체적 기본권이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써주라고 했죠.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그런 경쟁의 자유까지를 얘기하면서 내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능력이 보여지고 있는 답안지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왜냐면 막 이렇게 쓰라고 하면 다 풀어 써버리거든. 막 만연체로 써버려요. 간단간단하게 내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내공인 겁니다. 막 논문처럼 시간 많으면 쓸 수 있죠. 그렇게 못 쓰잖아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잖아. 짧은 표현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게 내공인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참가인이지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아, 조금 여기서 아쉽네요. 참가인, 비참가인 구체적으로 적어주라고 했죠. 참가인인 뭐 누구가, 비참가인인 누구의 저촉되는 행위가 가능하고 왜 가능해요? 단순 보조 참가인이 아니라 불리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불리하면 전원이 다 해야 돼요. 유리하다면, 피참가인과 참가인에게 유리하다면 저촉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피참가인인 피고 행정청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락해버려요. 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취소해버리자. 그러면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피참가인이 원고의 주장을, 여기는 이제 청구인이죠. 청구인의 주장을 인락해버리면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양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적법하다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라.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17조의 단순 참가하고는 왜 다른지, 여기서 말하는 저촉되는 행위라는 게 뭔지, 유리하면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리할 때는 전원이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면 불리한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리할 때 저촉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17조 단순 보조 참가는 뭐예요? 일체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거기는요. 유리하건 불리하건 저촉되는 행위는 다 효력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유사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지위라는 말까지 써주세요. 왜냐하면 공보참은 아닙니다. 공보참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자여야 돼요. 그렇지만 이 갑은요. 한 고소송의 피고는 될 수 없는 것이죠. 피고는 첨첨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소송의 유사한 지위를 간 공보참의 유사한 지위다. 이렇게 정확히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에서는 법적 성질의 처분성을 논의한다. 처분성 여부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네요. 답이 되는 형성력을 먼저 적어준 거 아주 좋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채워나가야 돼요. 자, 재결 고야나제 내용상하자가 포함되느냐, 그리고 나서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본문으로 가느냐 단서로 가느냐인데 선생님 이거 왜 꼭 써야 돼요? 교수님들 책에 소개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내용상 하자를 포함시키면요. 포함시키면 19조 단서로 가는 거고요. 이 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 하나지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단서를 못 가니까 19조 본문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본문으로 가면 본문을 원처분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쟁점과 이 쟁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뭐냐면 재결 자체에만 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체 형식 절차 같이. 그런데 내용상 하자는 원처분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결 자체만이 있다고 보기에는 원처분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단서로 못 가잖아요. 그럼 본문으로 가야죠. 근데 본문은 원처분이 위법성을 논의하는 것이니까 재결의 형식만 재결일 뿐 제3자의 지위를 갖는 즉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갑에게는 새로운 원처분을 보자는 견해입니다. 여기는 내용상 하자가 포함된다면 단서로 갈 수 있는 거죠. 즉 내용상 하자가 포함된다는 이 쟁점은 단서가 적용되느냐 본문이 적용되느냐 이 학설하고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 연관성을 짚어주면서 쓰지 않으면 왜 썼는지 모르고 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다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19조 본문에 재결을 새로운 원처분으로 봐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된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단서로 가서 그냥 재결 그 자체가 고용 하자가 있으니까 재결 취소할 거냐 즉 본문에 원처분 취소송을 볼 거냐 재결 취소송을 볼 거냐 그 차이입니다. 어차피 소송의 대상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본문으로 가면 원처분 취소송이 되는 거고 단서로 가면 재결 취소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으로 가서 원처분 취소송이 된다면 이 재결은 형식만 재결일 뿐 갑에게는 새로운 원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이 견해를 취하더라도요.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으로 간다는 견해도 일단 재결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심판법 51조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다시 재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쪽으로 보면 원처분이면 또 심판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논리성을 가져줘야겠다. 끝에요. 설문사에게 얘기해서 이때 피고는 행심이가 되고 재결서 정문 송달시로부터 기산하니까 20조 2랑 단서가 재소기인 기산점이 된다. 이런 것까지 붙여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 가능성. 자, 문제점하고 옆에서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밑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문제점은 학설은 문장으로 연결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씁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끊을 것 같으면요. 목차화 시켜야 되니까 내려야 됩니다. 줄처리하려면 반가로를 접어주세요. 자, 여기서는 결국 학설 판례는 잘 안 본다고 했어요. 판례는 내통신기. 키워드만 적어주면 되겠고 검토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판례에 따라서 일단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렇지만 제한적 긍정성을 취할 때 얘가 첫 번째 자치사업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별개의 법주체라는 거 별개의 법주체는 시험이 어떻게 난다고 했어요? 심판법 6조 2항 2호냐 3항 2호냐 지금 이거 잘못 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4는요 2항으로 가려면 특별시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 짜놨잖아.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예요. 그냥 시장으로 나온다면 3항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도 안에 들어있는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유라고 쓰면 안 되죠. 제한적 긍정성을 쓸 때는 이렇게 별개의 법주체고 따라서 자치권이나 주관적 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의미는 있어요. 왜냐? 특히 고유사무인데 예를 들면 의무인 심판을 제기하면 도지사 소속의 행심이에서요. 자기들 고유사무도 아닌데 처분 재결도 할 수 있게 돼버리잖아. 논리적으로 봐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유사무인데 상급기관에서 직접 처분 재결을 할 수 있게 보통은 하지는 않지만 처분 명령 재결을 주로 하지만 지금 이론상으로는 처분 재결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볼 때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개헌이 이루어지면 이 법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다만 판례 논거도 보강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제한적 긍정성에 관한 자치권 침해를 이야기할 때 판례의 논거를 보강시킬 수 있는 논거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도지사 소속이에요. 도 소속이라고 쓰면 안 돼. 법에는 정확히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소속으로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업무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왜 업무상으로 독립되어 있어요? 두 번째,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준사법 작용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업무상 독립되어 있다. 이거 어디 나와요? 심판부 구조에 보면 인사상 독립성이 인정되죠. 인사상 독립은 물적 독립, 즉 재결의 심리 재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적 독립도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인사상 신분부장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관 소속만 도지사 소속일 뿐 업무상으로 완전히 독립돼 있고 준사법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다툼으로 보면 안 되겠다. 이런 판례 논거를 보완시키라고 했습니다. 업무상으로 완전히 독립돼 있다는 점, 준사법 작용이라는 점, 이렇게 판례 논거도 보완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을 담아내서 주란 말이죠. 이 부분 심판법 3조 2호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교수님들 사례집에도 이렇게 조문포섭 안 하잖아요. 충청남도 시도 도네요. 도 행정시범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어디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충청남도지사 소속이죠. 그런 내용 써주면 좋습니다. 다만 판례는 그렇고 제한적금에 따르면 뭐 이러이러하다. 오, 뭐 최근에 논의되는 것까지 써줬네요. 지방분권 뭐 이런 것들. 다만 판례 논거도 기억하세요. 업무상 독립돼 있다는 점,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준사법작용이라는 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자치권 침해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사법작용이니까. 사법작용이니까 이런 걸 자치권 침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준사법작용이니까. 그런 논거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문철민 형님 자기가 쓸 내용 깔끔하게 써놨네요. 입법론 좀 더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어느 정도 있긴 할 테니까 뭐 쓰는 건 상관없어요. 한 2, 3점이라 될까요? 답이 되는 걸 위주로 써주세요. 답. 생각건데 이 부분을 위주로 써주면 됩니다. 사안 해결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약으로 처리해야 돼요. 질문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서 입법론을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청구인 적격, 경업자 소송. 심판일 때 소송이란 말 쓰지 말라고 했죠. 조심하십니다. 여기도 계속 경험자 소송이라고 썼네요. 쟁송이라고 써야죠. 용어 주의하십니다. 과당 경쟁이란 경영의 불합리 방지 취지를 6조에서 찾아야 되는데 뭐 다른 데서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차 구체적으로 적어준 거 아주 좋습니다. 로바차 2번 이런 목차는 좋네요. 여러분들도 보면서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보세요. 뭐 절차라든지 소송인의 지휘 가능한 가능한 소송행위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특히 가능한 소송행위를 설문의 내용으로 구체화시키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2항, 3항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미리 짜줬잖아요. 2항으로 갈지 3항으로 갈지 틀리면 안 됩니다. 문제 소재 뭐 네 줄, 네 다섯 줄 좋습니다. 너무 많이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특허인지는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그냥 이렇게만 쓰지 말고 왜 논의했는지 뒤에서 어떤 논의하고 연결되는지 그런 거 써줘야 돼요. 종례, 경험자, 쟁송에 원고적격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었다. 법적 성질을 그냥 기계적으로 쓰면 안 돼요. 뒤에 어떤 논의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답안지가 물 흐르는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청구인적격 인정력 좋습니다. 법적 성질을 앞으로 빼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왜 쓰는지 모르고 쓰면 딱 표가 나요. 알고 쓰면 또 표가 납니다. 표가 나게 써줘야 돼요. 자, 여기 관련적 의약분 11조는 보다 과장된 명칭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취지. 조문을 정확히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11조 말고 몇 항 몇 호 더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조문의 근거는 정확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대충 쓰면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결에서요. 소송 참가 관련된 이 소송에서 소송 참가 가능하고 그럴 때 우리가 써주는 내용들 있잖아요. 저촉되는 행위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집행정지에 관련해서 또는 상소 제기도 할 수 있고 상소 제기도 그 상소 기간이 독립적으로 기산된다 이런 것까지 다 적어주세요.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규칙사유 없이 소송이 종료됐다면 뭐 재심 가능하다는 건 한 두 줄 정도. 소송 계속 중이라고 썼기 때문에 31조는 논점은 아니지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미 종료가 되어버렸다면 한 두 줄 정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소송의 대상에서 통보 이런 것들을 누락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또 어디에서 오늘 뭐 시험 보겠습니다만은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거부가 별도의 쟁송이 되는 건 논점이 있죠.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대 행대에서도 시험 문제였으니까 꼭 알아두십니다. 내용상 하자가 문제가 된다는 건 좋은데 고의한 위법 의미 괜찮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고연율법의 의미와 인용재위에 대한 항고소송, 본문이나 단서냐, 이 논리적 연결성 꼭 밝혀주십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판례대로 가, 다수를 판례대로 가. 그럼 19조 단서에 내용 상하자가 포함돼. 만약에 다수를 판례대로만 써버리면요, 이 두 번째 논의는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원처분은 뭐 때문에? 취소 재결의 형성력, 이것도 중요하죠. 종합적 사고. 취소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행정처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직접 법률관계가 변동돼서 소멸해버렸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갑은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소익도 없고 이미 형성력으로 소멸했고 따라서 뭐밖에 다툴 수밖에 없다? 재결밖에 다툴 건 안 남았다. 그런데 이 취소 재결의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한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게 될 텐데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또 끝이죠. 그냥. 왜? 19조 단서에 따른 재결 취소는 끝난 거야. 다섯 판례로 가면 이 세 번째 논의는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례가 있잖아요. 이 결례에 따르면 본문으로 가야 되거든. 지금. 포함된다고 봤을 때 단서로 가는 거고 이 소수설과의 차이점을 지금 짚어주기 위해서 이 목차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안 그래보면 쓸 필요 없어. 그냥 다섯 판례대로 쓸 것 같으면. 여기서 끝이에요.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느냐, 재결 고연 의무, 위법의 의무 포함된다. 그럼 끝이야. 19조 단서 재결 취소 재결한 끝이다. 지금 단서 때문에 쓰는 거야. 이 소설 때문에, 소수설. 정확하게 알고 쓰세요. 왜 쓰는지 알고 써야지. 의미 없이 써버리면 목차가 단절돼. 단절되면 좋은 답안지가 절대 안 돼요. 여기는 검토. 판례견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업무상 독립성. 준사법적인이라는 점. 이분은 조금 풀어주면 좋겠네요. 풀어준다. 왜? 그냥 어디서 듣고 그냥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강조해서 별개의 법질 소수계라는 점만으로 자칫거 치면 주장 없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를 적어주면 무조건 점수 더 줄 것 같아. 왜냐면 교과서에 잘 안 쓰였잖아요. 이런 거. 자, 판례를 반지 여러분이 제한적 긍정성으로 가더라도 판례는 재판 실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판례대로 좀 써주면서 판례 논거도 보강하고 다만 제한적 긍정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결국은 입법론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조문까지 밝혀준 건 아주 좋습니다. 결국 여기야. 여기 학설 판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판례는 내통신기만 쓰면 돼. 내통신기. 피고 행정청의 인용재기를 다투는 건 내부적 통제를 파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반하고 기속력에 반한다. 왜 신속한 권리구제냐? 60일에 재결이 나와야죠. 30일 연장이 가능한데 결국 90일이면 쟁송은 끝나. 그런데 다시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가면 2, 3년 걸리겠죠. 신속한 권리구제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정확히 좀 알고 쓰자, 우리. 자, 여기 좀 아쉽네요.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직 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어? 말을 안 듣네요. 어? 좀 해보려 했더니 안 되겠다. 잘 안 되네요.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또 먹었니? 모르겠다. 자, 여기 보세요.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또 뭐 있을까요? 인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처분이야, 당연히 처분. 처분성을 논의하면 안 돼, 이때는요. 행정행위인지 처분인지는 뭘로 끝날 때? 인정, 결정 이런 말로 끝날 때 하라고 했잖아요. 인정, 사업 인정. 어? 인정, 사업을 인정해 주는데 이거 처분성 인정되나? 행정행위인가?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어? 결정인데 이거 처분성 인정되나? 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어? 결정적으로 끝났는데 내가 처분성 인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이럴 때 쓰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허가, 면허, 특허, 이거는 이미 처분서 인정되는데 이런 거 나오면 뭐 써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요. 당연히 처분인데 특허인지, 재량인지. 특허인지는 나중에 재량인지 3번하고 연결되죠. 당해 행위의 성질. 재량인지는 본안 판단의 위법성 심사 구조와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또는 재량인지는 부관 같으면 부관의 부각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렇게 법적 성질을 연결시켜 주라고 했죠. 자, 다시 이쪽으로 와봅니다. 의약품 제조 허가. 허가는 처분했는데 처분서 이렇게 쓰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여기는 법적 성질이라고 쓰면서 특허인지 재량인지 이런 걸 써줘야죠. 허가니까 당연히 처분이에요. 논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게 알아두세요. 특수한 논의가 있을 때는 특수한 논의 위주로 좀 써줘야 된다. 아, 여기는 아주 잘 썼네요. 약사법 조문을 막 분석했어요. 다른 제품을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과장된 명칭을 허가를 받을 수 이건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돼. 의약품에서 과장 경쟁을 위한 예방 취지.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이거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질문도 나온 게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잘 썼어요. 이런 부분은 참관일치 역시 구체화시킵니다. 이제 여러분 제대로 익혀야죠. 잘 썼는데 더 보강할 부분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통보의 법적 성질, 처분성. 너무 긴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빼도 되겠죠. 식품의 약품 안전 처정에 허가 처분에 대한 뭐 이 통보의 법적 성질.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왜요? 형성 재결에서, 형성 재결의 개념을 좀 적어줘야 되죠. 재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를 직접 변동시킵니다. 뭐가 필요하다? 후속 조치가 필요 없다. 따라서 후속 조치가 있다면 단순 사실이다. 그런데 왜 단순 사실이냐? 이것까지 적어주라는 거예요. 어떤 단순 사실이에요? 자, 얘는 지금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긴 하지만 심판에서는 뭐예요? 심판에서는 제3자잖아요. 따라서 심판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다른 말로 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갑에게 이런 취소 재결로 처분이 소멸했다는 것을 단순히 알려주는 단순 사실입니다.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적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내공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인용 재결의 개념도 집어넣고 고안 의복, 이건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당될 것이다 썼는데 판례 논거도 좀 적어주면 좋겠다. 왜냐면 재판 신고니까. 오히려 합판은 좀 줄이고 이 부분을 늘렸습니다. 청구인적지에 관한 일반론 압축을 좀 잘하고 있네요. 원고 심판에서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어요. 주의하십니다. 또 내볼 거야. 또 이렇게 쓰는지. 벌써 두 번째인데도 계속 실수가 나요. 한 번만으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해라.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의쟁청과 재결 고의한 위법과 제3자 행정의 인용재결 시 소외 대상. 소외 대상은 당연히 재결이에요. 사실 이 제목보다 차라리 본문, 단서 이런 적용 여부가 더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소외 대상은 재결은 맞습니다. 근거조문이 어떻게 바뀌느냐, 즉 본문에 따른 원처분 취소용이냐, 단서에 대한 재결 취소용이냐, 의미가 바뀐다는 점만 좀 짚어주면 오히려 더 좋은 답안이가 되겠다. 자, 법률상의 이익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요, 좀 들어쓰기를 하세요. 너무 문단 구분이 안 되잖아. 제목도 그렇고. 얘는 좀 빼고 여기까지 오고 얘는 좀 넣고. 왜냐면 지금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제3자인 경업자 심판에서의 청구의 인정 여부 이 목차가 눈에 확 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오게 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큰 목차는 앞에서 여기서 시작하고 중간 목차 여기서 쓰고 글은 여기서부터 쓰면서 여기 종료시키고 이렇게 목차가 구분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들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건하고 이렇게 옆에다 쓰지 말고 내리든지 아니면 요건은 이렇게 쓰든지 사안의 경우 심표치고 코바로 연결하고 그리고 연결해서 쓸 때는 웬만하면 그냥 반가로를 쓰세요. 반가로를 써도 충분합니다. 자, 뭐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네요. 자, 이 답안지는요 굉장히 볼만한 게 좀 많네요. 아주 심플하게 논점이 네 줄로 깔끔하게 와왔어요. 청구기간과 관련해서 이건 묻지는 않았지만 쟁송 제기가 가능하냐? 그러면 여기 이거 굉장히 팁이네. 제가 보니까. 왜냐면
제3자가 만약에 제3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지기가 가능하냐? 날짜가 안 나왔어. 그러면 소송 요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제3자 쟁송이 나오면 항상 심판법 27조, 27조 3항, 소송법 20조 2항 단서를 얘기하면서 제3자가 안 날로부터 90일 내 심판을 제기한다면, 소송을 제기한다면 심판 같으면 180일 도과했더라도, 소송 같으면 1년을 도과했더라도, 1년을 도과했더라도 심판이면 180일, 소송이면 1년, 1년을 도과했더라도, 여기는 지금 심판이니까 180일 도과했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소송을 제기한다면 심판법 27조 3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한 심판 제기가 될 것이다. 소송에도 이런 표현을 쓰면요, 제가 채점자면 무조건 플러스 알파 주겠죠. 날짜는 주지 않았지만 소재기가 가능하냐? 1년이 도과했더라도 안 날로부터 90일 내면 가능하다. 왜? 소송법 20조 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니까. 심판 같으면 27조 3항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스킬이네요, 제가 보니까. 묻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써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거 좀 너무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 지금 다 따라할까 봐 좀 그러네. 압축 아주 좋습니다. 청변적격 딱 네 줄로 막았어요. 이 단원이 참조할 게 많네요. 많이 좀 여러분이 참조해 주세요. 이 답안지 참조할 게 상당히 많아 지금 보니까. 압축을 상당히 잘했어요. 8년 앞으로 한자로 써주세요. 그리고 불량행위 여기 보세요. 창간일은 피창간일 을 창조 시장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쓴 내용이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답안지를 써야 된다. 아주 좋습니다. 참조할 게 상당히 많네요. 목차도 잘 썼고 압축도 상당히 좋네요. 형성료, 직접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영향을 느끼지 않는다. 즉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심판에 의해서 취소됐다는 걸 알려주는 단순 사실행위라는 겁니다. 뭐 지적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참조할 게 상당히 많네요. 자,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3포섭 상당히 잘하네요. 많이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답안지는 짧게 그래도 보니까 이런 3포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이렇게 3포섭 집중할 때는 검토 및 소결 이런 걸로 같이 묶어져서 써도 좋습니다. 3포섭을 잘하는데 본인의 암기가 좀 덜 돼 있거나 이럴 때는 3포섭에 집중을 하고 팔레폭스 적어주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답안 글씨가 좀 날아가긴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면 상관없어요. 자, 뭐 이 정도로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몇 가지만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과당 경쟁 방지 취지 있죠. 굉장히 잘 쓴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인 우려 이런 거 있죠. 오인 우려가 있으면 사실 특허법이나 뭐 상표법 이런 데서 보호가 되는데 오인 우려가 있을 때는 허가하면 안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법률상의 침해로도 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판례가 쓰고 있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을 때 방지 취지가 있느냐. 이 취지는요, 사실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한다는 취지 자체가 어느 정도 영업권을, 즉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완한다는 측면이에요. 근데 이 오인 우려는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찾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본인은 좀 다른 데서 찾았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특허라는 점, 적어도 경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 이런 것들 써준 거 너무 좋았어요, 아까. 과당 경쟁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판례 키워드를 적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사무소 할 때 판례 키워드라는 거 조문을 풍부하게 좀 해석하는 거, 이것이 고득점 포인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